네, 이번 주에는요, 조각으로 발매트 만들기를 할 건데요. 그 전에 원단이 조금씩 남은 것 같고, 제가 가로 10, 세로 10으로 해서 잘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원단 하나, 무지,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할 건데요. 잘 보시면, 이 뒤꿈치 부분은 제가 이 그림이 있는 걸로 했고요. 이 그림 빗금이 없는 거는 이 무지로 해서 계산하니까 이 무늬 있는 거는 17장이 필요하고요. 무지는 18장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하면 이게 40에 60이 되는 발 매트리스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70에 6cm를 잘라서 두 장, 그리고 45에 6cm를 잘라서 두 장에서 준비했고요. 여기는, 이거는 지금 조각이잖아요. 그 뒷부분이 다 지저분하게 보여서 일단 누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뒤는 칼라가 있는 거고요. 앞쪽에 이제 무늬가 이 조각이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싱에 해보겠습니다. 10에 10짜리 무지하고요. 그 다음에 무늬가 있는 걸 하고 해서 겹쳐서 놓고 1cm 간격으로 한쪽 면을 박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박으셨죠? 보시면 다섯 개가 한 줄이니까요.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맞춰서 박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섯 개가 바느질이 됐으면요, 이렇게 한 부분씩 꺾어서 대림질을 해줄 거거든요. 대림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로를 다 박으셨으면요, 이제 세로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요 옆에 면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뒷면도 또 대림질 해주겠습니다. 박음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셨죠?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. 뒤에 보시면 다 이렇게 꺾어서 대림질 해주고, 가로 먼저 해서 대림질 해주고, 또 해서 대림질 한 다음에 두 개를 합복해서 갈라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무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보시면, 제가 얘기한 대로 무지가 18개에 그림이 들어간 게 17개에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 이 상태에서 누비를 올려놓으시고요.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가 워낙 약간 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실룩거려요. 그러니까 얘를 한 면씩 미싱으로 박음질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을 박음질해서 계속 세로 부분만 박음질해 보겠습니다. 이 뒤에가 누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. 장력이 7에서 8 사이가 가야 되거든요. 여러분도 7에서 8 사이에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. 박아보겠습니다. 다 끝까지 박았고요. 이게 지금 뒤에 누비가 제가 2cm 간격으로 싸박는 거를 재단했거든요. 그래서 2cm에 맞춰서 깨끗하게 다시 재단해 보겠습니다. 이제 보시면 전에 패드 하듯이요. 먼저 뒷부분에 이 원단을 대주셔서 박고, 그 다음에 앞으로 해서 싸박아 주겠습니다. 일단, 세로 먼저 하고요. 가로를 하겠습니다. 2cm 정도 남기고요. 그 다음에, 싸박을 원단을 대고, 1cm 띄운 상태에서 박음질 해 보겠습니다. 네, 뒤집으면 이 모양이 되는데요. 여기에, 1cm를 접어서 이 부분을 싸서 박음질해 보겠습니다.
인지 보시면 양쪽을 다 이렇게 쌓아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로분을 양쪽을 해야 되는데, 전에 패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, 저는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해서 한 3cm 정도 꺾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박음질했습니다. 이분도 똑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2cm 남기고 1cm 간격으로 박아보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해갔고요. 전에 했듯이 보시면 세로를 한번 꺾고요. 삼각형으로 꺾어서 다시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이 끝부분과 맞춰서 싸봤고 이쪽 문을 박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조각보 발 매트리스가 완성됐는데요. 뒷부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뒤도 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앞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발 매트리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 주에는요. 백인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백인잇이 뭐냐면 옛날에 베개 입고 그 겉에 포창처럼 만들었던 건데요. 저는 누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